5월 15일 주간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지난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주요 아이비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나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 AI 공개로 10% 가까이 상승한 구글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나 S&P는 은행권의 리스크가 여전히 재점화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홍콩 그리고 아시아 쪽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좀 부진하다. CPI나 PPI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아직도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인도와 브라질, 특히 브라질은 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3%를 보인 이유는 물가지표가 컨센서스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은 아무래도 FOMC 이후에 역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 미국의 2년물이 3.99%까지 다시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지표가 약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채권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였냐, 상승의 압박을 보였냐 하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더불어서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장기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박스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2%에서 3% 초반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2% 이상 나오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연준 의원들의 원론적인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 영향으로 시장이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도요,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WTI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너스 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펙이 중국의 회복에 따른 수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인 비축률을 재매하겠다라는 원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세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침체, 이로 인한 수요의 부진이 좀 더 확산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최근에 러시아와 이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데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천연가스 생산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더불어서 파이프라인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경기 침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지표인데요. PPI와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 아까 하락세를 보였는데 구리도 같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환율 시장은 달러와 강세로 전반 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외환 시장을 조금 보면은 이제 차트가 나올 텐데요. 외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조금 강세로 보인 그런 한 주였고 경기 부진과 경기 침체 이슈가 동시에 올라오면서 달러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긴축을 아직은 뭐라 할까요? 좀 멈출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경기가 부진해지는 부분 때문에 금리보다는 달러화가 강세로 보이는 것은 금리의 영향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10일까지의 수출 소폭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부진과 중국의 수출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간 동향이었습니다. 주요 섹터 동향과 이벤트는 정지영 앵커가 준비했습니다.